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범근로자들의 시위 행진이 오늘부터 시작돼 4월 동안 계속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 삭감에 부당함을 알리는 근로자들의 합동 시위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민권단체들과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한인타운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단체들과 노조 연맹 측은 주 예산 삭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합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윌셔와 윌턴길에는 10개의 커뮤니티 단체들과 30여 개의 노조 조합원 수천 명이 모여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도 함께 참가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발걸음. 시위 참가자들은 정의를 구현하자는 피켓을 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건 후회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fighting for our rights. Yeah, you know, we have to get best salaries, sick days, insurance for all, for our families. That's the most important for us. And we're here for good jobs in LA. We want fair wages. 근로자들은 이번 집회로 인해 고용주가 노동자의 힘을 느끼고 LA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갱신을 할 때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급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2008년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자 이번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이민자 권익 담당자는 올해에는 30개의 노조에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데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간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행진 시위 가운데 오늘은 청소부와 건축업 종사자 등 여러 직종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아놀드 슈월제네거 주지사의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해당 분야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하는 내용에 항의하며 예산 삭감 대신 다른 곳에서 세수를 창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동 집회 시위는 목요일 저녁 롱비치 샌페드로 부두에 도착해 마지막 집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윌셔길은 수천 명의 단체들의 시위로 잠시 교통 혼잡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